안녕하세요. 집삼나 내 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소삭운동에 나와봤습니다. 우선 남양세대의 쓰리룸 세대 안내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여기는 전 세대 아파트 등기고요. 한 개동으로 12층, 2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1층에 자주식 주차로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위치가 소세훈역에서 도보 2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인근의 재래시장이나 초등학교가 도보 2분이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 키우시는 세대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조도 정말 잘 빠졌고요. 남양세대이기 때문에 채광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소세훈역과 소사역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도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 실입주금으로도 입주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내 집장만 하시고 싶으신데 약간 적은 금액으로 집장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한번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삼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는 4,100이 넘는 사이즈로 넓직한 공간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 소파 무난하게 배치 다 가능하십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LED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한쪽 아트월 쪽은 광폭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대리석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샤시창 크게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요. 이제 베란다 바닥도 이제 거실과 동일하게 깔아놨기 때문에 뭐 신발 분리해서 나가시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창도 크게 나져 있고 앞에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정남향집이어서 남향집 찾으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베란다 분리되어 있는 세대 원하시는 분들 여기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으로는 이렇게 붙박이 수납장이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거실 공간의 모습이었고요. 주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식탁 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쪽으로 식탁 배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D자 모양의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냉장고 3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전시 상품이어서 그거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고요. 앞쪽으로 환기창 잘 나져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인덕션 3부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싱크볼 사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주방 공간도 답답한 느낌 없이 이제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저는 여기가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게 여기가 안방이거든요. 안방 입구에서 안에 내부가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도 창, 남향창으로 잘 짜여져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11자 정도 나오는 방 사이즈이고요. 이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또 시크릿 공간이죠. 짜잔! 이렇게 열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장 옵션으로 드릴 거고요. 공간 자체가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좁은 사이즈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주 입는 옷까지 넣고 보관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부부욕실 있습니다. 부부욕실은 살짝 협소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식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샤워하시고 싶다 하시면 간단한 샤워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안방 바로 앞쪽이고요. 다용도실 있는 방입니다. 여기는 방 사이즈가 뭐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재 용도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다용도실로 가보시면 수전 빠져있기 때문에 세탁실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외기 있고요. 그 옆쪽으로 이제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주방 옆쪽으로 있어요. 주방 옆쪽에 있는데 여기 공간은 지금 현재 꾸며놓은 게 이제 어린 자녀분 방으로 꾸며놨어요. 이렇게 어린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주방 옆쪽에 있기 때문에 다이닝룸으로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방 세 군데 쓰리룸으로 구조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조명 거울이랑 젠다의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메인 욕실 옆쪽으로 이제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3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키 크니 신발장 한 칸이랑 상하부 신발장 네 칸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제 조명등 들어가 있는 허리 선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일괄 소등등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전실 공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우선 남양집에 이렇게 통 베란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착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집산나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쁜 집, 좋은 집, 저렴한 집으로 찾아뵐게요.